빈테라 70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70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60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뭐 첫 시간부터 9.5, 9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70보다는 60이 조금 더 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저희는 하면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또 70이 굉장히 네. 마니악하게 몰라요. 또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70은 특히 이렇게 라지에드 블랙 튀어나오고 뭔가 이거에서만 오는 그런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네, 그런 바인딩이라든가 이래서 70은 애초에 그 빈테라가 기본 모델이랑 모디파이드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060 다 그렇게 있는데 70의 모디파이드가 따로 없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뭐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70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디파이드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악기라 네. 애초에 모디파이드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여기에서의 70도 딱 보면은 그 특수한 느낌의 그런 기타라는 바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과연 오피셜 코멘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0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년대 사양 완벽히 재현해낸 연주관과 넥 프로파일. 네 결국에는 60을 그냥 복붙해놨네요. 네 별로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그냥 비슷하게 그냥 써놨네요. 뭐 70이라고 해서 뭐가 60이라고 뭐 이렇게 다르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멘트에다가 6070만 그냥 복사해서 바꿔넣기 한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멘트네요. 비슷한 건가요? 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에 159만 9천원이었잖아요 할인가 기준 10만원도 올라갔습니다. 169만 9천원, 권속가는 212만 4천원. 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118cm, 무게는 4.32kg입니다. 432 꽤 무겁죠.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그리고 요게 색상이 지금 오 되게 예뻐요. 승채씨가 들고 있는 색상이 뭐냐면은 요게 에이지드 내추럴 색상이고요. 그리고 3컬러 선버스트랑 잉카 실버 3개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바디 볼게요.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70년대 C쉐입 내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펜더 70년대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오픈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38.1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포페로 상당히 밝은 색깔이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저 하얀색 그 인레이가 인레이와 바인딩이 양쪽으로 굉장히 인상 70의 인상을 확 심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지팡을 반지름은 7.25인치 요게 이제 빈테라의 특징이죠. 굉장히 빈티지한 공률 브라운관 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184mm 반지름이에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빈티지 스타일의 20프렛 그리고 픽업 역시 빈티지 스타일 70 싱글콜 픽업 두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둘 다 재즈 베이스 픽업입니다. 투볼륨 원톤 포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스펙은 뭐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써놨을 때는 별로 다른 게 없어도 보면은 확확 70에서 차이가 나는 이런 스펙들이 있죠. 블랙이라든가 인레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70임을 온몸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예전,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네. 자, 톤 다 내리고 올린 상태로 들을게요. 먼저 네. 다 올리고 볼륨도 다 올릴게요. 브라이트함이 좀 있죠. 그래도 하이엔드라는 네. 그 느낌의 네. 해상 높은 소리가 납니다. 자 앞에 픽업입니다. 역시 분리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 자 뒤에 픽업이요. 역시. 상당히 선명하죠. 그러게요. 자, 톤 다 내리고요. 자. 톤을 다 내렸는데도 존재감이 꽤 있어요. 그러게요. 오케이. 자, 앞에 픽업이요.
자, 뒤에 픽업이요. 먹먹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다 근데 올렸을 다 때 근데 다 올리면 먹먹하지 않아. 그러니까 톤 가변성이 네. 되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슬랩할 때 아마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브라이트한 게 많이 올라올 거예요. 60이랑 좀 다르게 슬랩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좀 이렇게 브라이트한 느낌이 네, 좀 있어서 그러네요. 조금 더 얘가 좀 발랄한 느낌이 네. 드는 네, 그런 사운드가 있네요. 예전에 올드 78을 좀 꽤 오랫동안 썼었거든요. 그렇군요. 처음에? 네. 근데 그 학기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리우신가요? 네. 많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되게, 그리워하고 있네. 되게 좋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저기 그 고음면에서 한번 피치 네. 체크 한번 자. 네, 안정감 있게 좋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없는 피치예요. 와,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그럼 네. 또 지난 시간과 똑같은 반주에다가 얹어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One, two, three, four. 아우 기분 좋은 사운드. 브라이트하니까 되게 잘 묻어나오죠. 자, 좀 그 존재감이 확실히 네. 특히 이런 좀 신나는 느낌의 묻히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공간계 넣어서 네, 사운드 한번 더 해볼게요. 그 딜레이, 코러스, 리버브 네 그렇게 걸릴 것 같고요. 톤을 네, 다 올린 상태에서 뒤에 픽업만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있으니까 네, 점프할 저번이랑 비슷하게 하면은 네. 해봤고요. 확실히 60이랑 그 퀄리티에 있어서는 역시 아 좋다라는 비슷한 느낌이 네. 드는데 그 성향이 조금 더 좀 밝고 발랄한 느낌이 든다. 이런 저는 차이가 있다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두 개 다 좋습니다. 네, 두 개 다 좋아요. 저도 네, 기본적인 큰 특징으로 이제 크게는 이제 브라이트한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냐 없냐 네, 그런 차이인 것 같고. 네. 네. 자, 간만에 재미있는 유튜브 댓글 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78화의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베이스였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또 울트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펑크 제이님. 후후. 저는 오현 모델을 드디어 갖고 말았습니다. 흐아. 막 이런 분이 계셨고요. 네. 잘 봤습니다만 승채님 숨소리가 너무 오야하네요. 뭔가
들숨 날숨이 잘 들었나 보죠. 오우야 하답니다. 아, 네. 네. 호흡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세안, 최션님인 것 같은데, 난 이미 펜더베이스가 있는데 사고 싶게 만든다. 네, 서승우님, 와 진짜 좋다. 그리고 트래블러님, 울트라 프레시전도 프레시전도 리뷰해 주세요. 네, 사고 싶다 정말. 이런 얘기들 많고요. 그리고 뭐 예티마제 나이트캣님, 이분 매번 영어로 다 댓글 달아주실 분인데 여기도 있네요. 네, my goodness, that thing's buzzing. Hopefully the windows won't break, guys. 뭐 이런 뭐 그때 매일매일 그냥 뭐 자기의 감상을 이렇게 짧게 달아주시는데 뭐 하시는 분인지 좀 궁금해요 이분. 네, 후덜덜님,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김김김김 팬더 니들이 다 해먹어라. 네, 리카르도님, 발라드 진행은 뭔가요? 발라드도 코드 진행이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밑에 댓글에 병어쌤의 블루스 연주님이 발라드에서 많이 쓰인다거나 발라드로 편곡이 쉬운 코드들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발라드 진행을 흔히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운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6543 25에 그냥 일반적인 그 캐논 진행을 저희가 발라드 진행이라고 보통 편의상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뭔가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그 잔잔한 거 합주할 때 그냥 정해놓고 쓰시면은 전형적인 패턴으로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라드 진행이라고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댓글 읽기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재미있네요. 네, 가끔씩 또 이렇게 댓글 읽도록 댓글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제 한 줄평. 네, 이건 70이죠. 네, 60이랑 70은 다른데. 네, 빈테라 70도 아주 좋아요. 네, 네, 아주 그냥 뭐 무작정 좋구만. 이게 왜냐면 네. 성향이 다른데 둘 다 좋은 성향이라서 뭘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단점이 이렇게 뭐 모델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그 소리 하나 정도? 제가 제 주관에서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연주감도 둘 다 좋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구김살 없는 팬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되게 그 발랄하고 성격 정말 너무 뭐랄까 되게 기운찬 그런 친구 있잖아요. 네, 구김살 없이 자란 것 같은 그런 친구. 아, 이거 뭐 .5 말고 더 그 위에 거 없나요? 더 세분화하고 싶은 거죠? 아, 이거네. 자, 이거 여기다 좀 재밌게 써야 되겠네. 자, 네. 자. 네, 점수 몇 대 몇? 제 마음은 9.8입니다. 오, 더 네. 높아졌어요 오히려. 네, 이게 더 하이가 좀 이제 와. 제가 느끼기에 조금 질감이 그렇군요. 좀 현대적이라 그래야 되나? 오히려 지금 60보다 70이 더 마음에 드셨다는 얘기잖아요, 승재 씨는. 네. 알겠습니다. 60보다는. 그러면은 약간. 사실 승재 씨가 9.8, 마음이 9.8이다 그럼 저게 이제 10이라고 했으면은 점수가 안 떨어졌어요. 네. 저걸 10이라고 보면 점수가 안 떨어진 거고, 9.5라고 보면은 0.5가 떨어진 건데 총점에서. 그 뭐 그냥 기본적으로 60이나 70이나 둘 다 엄청 승재 씨가 좋아요. 둘 다 좋아한다. 진짜 좋아. 나는 그냥 그걸 전해드려도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빈테라가 뭐 베이스 쪽에 왔을 때 좋은 반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예상을 했음에도 기대 이상이네요. 네, 빈테라 70으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메리칸 울트라가 옵니다. 과연 우리가 빈테라를 이렇게 좋게 듣고 지금 높은 점수를 줬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베이스 5현은 319만 9천원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빈테라를 되게 좋다고 칭찬하고 난 다음에 울트라를 들어도 두 배의 돈값을 한다고 느껴질 것인가? 만약 그렇다고 느껴지면 진짜 좋은 기타인 거예요. 저건 사야죠. 네. 다음 시간에 과연 그 미펜의 저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 울트라의 포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빈테라 이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히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울트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피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